네, 이한 주간의 충남도청 소식을 충남도청에 나가 있는 기자와 직접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청 브리핑.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충남도청에 나가 있는 장복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 새로운 국가 대동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서해선 복선전철의 공정률이 1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건설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시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통에 새로운 동맥을 뚫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개 공구로 나눠져 있고요. 홍성역과 경기도 화성 송산역을 연결하는 90.01km, 도내 연결 노선은 43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조 8,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방금 10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각 공구에 대한 공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그 3공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3공구는 당진시 우강면 대포구가 공사인데요. 기초 파일 작업이 한창입니다. 파일 작업은 연약한 지반에 건축물을 축조할 때 기초가 되는 땅의 지내력, 즉 땅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땅속으로 파일, 기둥 같은 것을 박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3공구는 이 같은 작업이 지금 한창이고요. 5공구가 속한 아산호 횡단 교량은 말뚝 굴착 및 타설, 즉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공구 해암 3터널 공사는 터널 뚫기가 한창입니다. 1공구 홍성역에서 삽교 12.1km 구간 등총 10개 구간에 걸쳐서 이처럼 기초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내년에는 공정률 30% 이상을 완료 목표로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완료 목표가 2020년입니다. 예정대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편입용지 매입 작업, 보상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요. 전체 공사의 3분의 1을 완료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얼마 전뭐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 5조 1,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에 5,183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만으로는 보상 등 여러 가지 공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 추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 8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접촉과 협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기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해선 복선전철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역과 경기도 화성 송산역을 연결하는 노선 90.01km의 구간에 대한 공사입니다. 이 철길이 완공이 되면 새마을호보다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이 운행되게 되는데요.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현재 1시간 50분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53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상당한 시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 뭐 물류 항만, 또 수송, 관광객 유입 등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측 중심의 경제 발전 이동, 아울러서 또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국가 동맥으로서 서해선 복선전철의 차질 없는 건설이 더욱 기대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 소식은 다음 주또 충청남도 영상 소식을 통해서 또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매김하게 될 서해안 복선전철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추가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 정치권 또 민간이 뜻을 같이 한다면 이 좋은 결과를 통해서 서해안의 새로운 길을 어려움 없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청에서 CNBC 장복환이었습니다. 네, 도정 브리핑 충남도청에 나가 있는 장복한 기자와 이한 주간의 충청남도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